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유명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쯤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로 남유다에서 활약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주로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른 선지서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주님 앞에 돌아와라 간절하게 외쳤지만은 이사야의 예언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받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다급해진 이제 이사야는 더 북, 남유다를 향해서 더 강하게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항상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지금 죄악 중에 이렇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당하는 것은 너희의 죄값이다. 이렇게 엄중히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때에 또 다른 한 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놀라운 말씀이죠.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때에 심판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묘사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회복의 약속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아직 벌도 받기 전에.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그 일을 종국적으로 완성하실 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바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순환까지도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선지서의 양면성, 복음의 양면성이 아니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요즘 말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 한번 맞지, 요즘 그냥 맞지가 아니라 내가 이러다 한번 쳐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성령님의 경고와 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조금 더 나중에 안정되면, 내가 그 사람이 조금 변화되면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 바로 그때 봐라 말이야,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넌 그 벌 받는 게 당연해 하고 책망의 말씀이 들린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이 아니라 때리심과 동시에 오르만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과자라는 이런 호칭이 있잖아요. 전과자, 항상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과자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전과자는 내가 죄를 지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죄값을 다 치른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전과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출소했습니다. 자유인이 됐어요.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직장에서 거절을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항상 후회하고 책망,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자랑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 봐서 영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전과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죄인들이고 또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과자가 되었는가? 예수의 피로 우리는 날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죄인이 아니라 전과자인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전과자들은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이상하게 영적 전과자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지금 죄를 지면서도
아, 또 기도하면 되지 뭐. 예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찬양을, 은혜로운 찬양을 같이 부르셨잖아요. 오늘은 참 특성도, 또 성가대 찬양도, 오늘 함께 부르신 예배 중 찬양도 사실 다 오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영적 전과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었던, 드러났던 그의 성품이 뭡니까? 어떠한 죄인에 대해도 너그러움을 보여줬던 거죠.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 도와주는 자가 되고 격려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아직도 내가 막 기가 살아있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래요. 내가 아직 덜 내가 영적 전과자의 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또 부목사 생활을 한 7년 반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부교역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담임으로 돼서 40 초반에 담임돼서 몇 년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회에 깊숙이 개입된 말씀들, 그리고 아주 언어를 좀 날카로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우리를 깨우고 깜짝 놀라게 만들고, 아, 맞아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에 제가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무난하게 짝이 없는 그냥 성경 말씀 쭉 나열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아유, 뭐 은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또좀큰 교회 목사님이고 나이도 많으신 목사님들이 사랑에 대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막 하실 때 너무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이슈를 드러내고 약자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부르짖고 이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막 현안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런 목사님들을 볼때 약간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막 닮아가는 거예요. 아주 젊다 못해 어린 목회자가 제가 했던 설교를 지금도 그 원고들을 보고 있으면 막 무서워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그따위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생명을 낳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제가 하는 설교에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지칭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10여 년 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한 번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도 역시 그냥 평범한 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은 충분히 세상에서 아프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충분히 아프다. 교회에 위로받고 싶어서 온다 말씀하시죠. 그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번 들리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이 설교를 준비했고, 제가 살펴보니까 딱 10년 전에 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10년 전에. 벌써 10년 동안 제 설교가 이렇게 바뀌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시장에서 엄마들이 말안 듣는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겁나게 두들겨 패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미혼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될 거야. 교양 없이 말이야. 지 새끼를 막 그냥 부고 패듯이 패고 말이야. 아우, 내가 교양도 없어. 아우.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아유, 아주머니, 좀 너무 그애 너무 잡지 마세요. 애들 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저씨,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하고 몇 마디 하니까요, 요놈의 자식이 맞을 짓을 했네 하면서 막 때려요, 아저씨가. 그러면 그 순간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요놈의 자식이 고소하다. 좀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미쳤어요? 아, 내 애들을, 내 애를 왜 당신이 때려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라고 내 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인데 제가 뭐라고 가르친다고 때린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팍 이제 깨달아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념은 분명합니다. 구역장 여러분, 교구장 여러분, 특별히 목회하시는 우리 부교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내 양혼이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 우리가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다고 해서 때리는 것까지 허용한 건 아니잖아요. 보살펴달라고 맡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그걸 품을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목장으로. 여러분, 저는 이 교회는 밥상머리 같은 거라고 생각. 밥상머리, 이렇게 밥상 있잖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대학 다니는 아들, 또 직장 다니는 딸, 그리고 또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있다고 합시다. 막내야, 너는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니? 지금 경제 지표를 보니까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너희 학교 선생님들은 제대로 교육받은 선생님들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으면 약간 모자란 거죠. 그 30년 지기 친한 친구가 정치 현안 갖고 싸우다가 너 누구 찍었니 싸우다가 칼부림도 하고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밥상머리에서는 얘 직장생활 힘들지 않니? 야, 너 중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 공부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 과외는 어떻게 할 만하니? 건강은 어떠니? 여보, 당신 직장은 요즘은 어때? 힘들지 않아? 고마워,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니까 얘네들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아빠가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오손오손한 대화가 있어야 그 밥상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위로받고 싶어서 이곳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렇게 목이 시원하고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곧다이로 살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망할 거야. 너희 망할 거야. 그렇게 수도 없이 피를 토하며 복음을 외쳤지만 이사야를 조롱하고 책망하고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100여 년 후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고소하고 통쾌했겠습니까? 이놈의 자식들, 잘됐다, 쌤통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돼, 너희 죄값을 받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값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책망하고 기뻐하지 말고 위로해라. 왜? 그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 막 흉을 봐요. 이놈의 자식은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말이야. 아우, 내 이 자식을 내가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지 아빠 닮아가지고 하는 짓 보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요, 다 듣다가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내다 버리세요, 끝까지 거. 아, 끊어버리면 호종에서 파버려요, 호종에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웃으면서, 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버리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망가진 인생,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로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우울증도 그렇고 영적 우울증도 그렇고 걸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위로받지 못해서요. 위로받지 못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정주부들이 아기 낳고 어린 나이에 우울증 많이 걸리잖아요. 남편들이 자녀들 이제 딱 출가시키고 퇴직할 때쯤 되면 우울증이 확 와버려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퇴직하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일이 없어질 때 우울증이 오는 거죠. 노인들, 어르신들이 우울증 참 많아요. 왜? 할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또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향 곡선을 그릴 때, 인기 있었던 사람이 인기를 잃어버릴 때, 권세 있던 사람이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우울증이 생기는, 그때 누군가 그를 위로하면 여기서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놀랍게도 그가 위로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여러분. 돕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과 삶의 우울증 있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사랑 베푸세요. 열심히 위로하고 다니세요. 좀 슬픔 당한 사람들 막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같이 울어도 주고. 손끝으로 수고해서 좀 저기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애들 옷도 좀 한번 입혀보시고 그렇게 살아보면 우울증은 거짓말처럼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린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위로하며 살 것인가? 저는 딱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십자가가 놀라운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만이 그 과거의 죄로부터 그를 해방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만기가 다 차면, 죗값을 치르면 출소가 되는 거죠. 그럼 해방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 해방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이제 너는 고생 끝났어. 왜냐하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죄 사함이 없는 출소는 없는 거예요. 만기가 없는 출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 나오면 탈옥이에요, 탈옥.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우리는 탈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몇 구절을 제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말씀하고 계시죠.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그거 직접적으로 우리와 아니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효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응하였도다.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고, 채찍에 맞으신 것, 가시관 쓰신 것, 그 고통을 당하신 것, 멸시를 당하신 것이 나를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내가 믿고 선포하면 내게 치료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과거의 잘못대로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가 또는 후배가 언니 나좀 만나줘 하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가정사의 아픔을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 나도 사실 남편한테는 잘한 거 없고 애들한테 잘한 거 없는데 너무 내가 상처가 많아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울어요.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가장 잘 많이 잘못한 게 바로 동생이야. 야, 네가 좀 잘하면 돼. 네가 못해서 그랬구만 하고 거기서 막 책망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 여기서 울고 얘기하자는 건 뭐예요?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럴 때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나도 할수 없어. 너가 이렇게 잘못해서 어그러지고 망가진 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 나는 할수 없는 거야. 그런데 너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봐라.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봐. 예수님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어도, 어떤 과거에 후회스러운 일들을 했어도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 예수님은 다 바르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야. 다 너를 용서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새롭게 너는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 던지는데 절대로 동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 그래요.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요. 마땅히 돌맞아 당연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책망하는데 익숙해요. 그래야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고 지적해야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다른 사람 다 칭찬하고 격려하니까 누군가 바른 소리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내가 할게. 너 요거 하나만 고치면 좋겠어. 그왜꼭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식도 책망해서 고칠 수 있는 자식 아무도 없어. 자식이 부모에게 받고 싶은 건 위로예요. 위로예요. 왜 자식들이 엄마랑 얘기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랑 얘기 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만나면 꼭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하려고 하니까. 훈계, 책망, 지적. 그래서 애들이 벌벌 떨어요.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엄마가 얘기 좀 하자, 아빠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네! 하고 달려와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거죠.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내가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남편이 퇴근 시간이 늦어져요, 그날은. 뭔가 또난 죽었구나. 왜 서로 위로하는 법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정작 필요한 건 위로인데 위로하는 방법을 까먹어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수많은 대화 시간, 카페에서, 또 우리 저 식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만남과 대화 속에 과연 내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위로한 시간이 있었는지, 위로하는 언어들을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을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로 우리가 다돌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죄 있는 거 맞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과거를 묻지 않는 거죠. 과거를.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이,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붙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위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그렇게 지금 3년째 서운한 담싸고 있는 김 집사님을 만나러 딱 가서 얼굴 딱 보는 순간 위로할 마음이 싹 사라져. 왜? 3년 전에 했던 일이 여기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야. 어떻게 잊어 그걸? 아, 어찌 잊으랴 그날을. 6.25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서 위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으신다면 우리도 용서해 줘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과거를 다 청산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은 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청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자로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 특별히 교회에서 위로자로 살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위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아이고 배고파서 어떡하니, 하루 종일 굶어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그냥 갑니다. 아픈 사람한테 가서 너 아프구나 어떡하지, 아유 얼마나 아파, 눈물까지 쭉 흘려요. 그리고 그냥 가요.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유 너 너무 춥구나 어떻게, 아이고 너, 옷도 없이 이 추운 날 어떻게 사니, 그리고 그냥 가. 이게 무슨 위로냐 하는 거죠. 위로는 받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사역은 아주 구체적인 사역이라고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병자는 고침을 받았고요, 배고픈 사람은 떡을 얻었습니다.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던 사람에게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가 살아갈 길 지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 뒷부분까지 보기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가난한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동일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데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배고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에게 위로해야 되겠지만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도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은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배고픈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사실은 다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가난함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고 배운 곳이 많고 세상 사람이 다 사진기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저 별로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라 저 안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딱 연희동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냥 가사만 읽을 걸 또 잘못했어요. 하여간 찬양을 괜히 부르면 이렇게 흥행에 늘 실패하는데 하여튼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내 영혼이 찬양 안에 이 세상 창조 피조물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배짱이 있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자를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가져도 결국 피조세계에 눌림을 받는 거예요. 눌림을 받아가지고 늘 공허하고 늘 배고픈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주님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내가 신음소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위로받을 사람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장례식만 9번, 서울,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다 가봤어요. 전국 일주를 다 했어요. 가서 너무 슬픔을 당한 사람, 특별히 어린 자식을 잃은 가족,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장례식 8군데, 9군데 가다 보면요, 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예배 끝나면 또 아픈 분들이 5, 6명 기다리고 있어요.
주중에 상담하겠다는 사람이 일곱 여덟 명씩 줄 서 있어. 늘 고통,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슬픔의 문제들을 다 얘기할 때 짓눌리게 돼요. 짓눌려.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여러분, 제가 뭐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기도만 해서 되지 못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먹거리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위로할 때 그 주머니 안에 오늘 저녁 먹을 식사비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학비가 없다고 학비 좀 도와달라고 하는 대학생한테 야 젊음이 청춘이 그런 거야, 한 학기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한 학기 공부하고 나 때는 8년 만에 대학 졸업한 사람도 수두룩했어, 그래야 되겠습니까? 돈 10만 원이라도 주머니 넣어주면서 힘내라, 힘내라.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친구 왔을 때 손잡고 약국이라도 데려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주머니가. 우리가 이번에 농어촌 선교를 갔어도 우리 36분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위로하고 왔지만 그들에게 전 정말 또 위로가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방문이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베풀어 달라고 50만 원씩 주셨잖아요. 그 집 50만 원씩 드리고 또 옷까지 드리고 화장품 갖다 드리고 또 오디오 성경 드리고 또 옷까지 사모님 옷 같은 거 드리고 막 선물 바리바리 싸갈 때 이분들이 입이 처음에 확 슬펐다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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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위로가 된 거죠. 우리는 너무 예수 이름만 팔아서 위로해. 너무 눈 감고 잠깐 기도해 주는 척해서 위로해. 우리는 그런 위로와 함께 떡과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땐 먹을 것까지 주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딱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책망하고 상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섯 가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위로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게 아니야. 네가 하라 이거, 네가 하라. 우리 교회는 사랑도 없어, 이 나라는 복지정책도 안 돼 있어. 아니야, 지금 내 주머니를 열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결같이 위로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편견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부자의 예수님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병든 자의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의 예수님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못 배운 사람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의 예수님도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우리가 정말 말 못할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잠깐. 그리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저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봐요, 금방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가 농어촌 요번에 성교 가서 성도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니까 눈물 안 흘리는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도 다 울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울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열 번 가까이 와도 계속 눈물이 난대. 계속 눈물이 나요. 왜? 그 위로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부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위로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 순간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구걸하며 먹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개로 그를 위로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데려다 주는 구걸장소로 데려다 주는 것으로 위로했습니다. 또는 너 그래도 힘내서 살아라라고 말로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만이 우리를 보아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도 크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뭐 다 세련되고 멋있다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위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상처 입은 백성들, 아픈 성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웬일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만 많이 모여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새신자 환영하는데 상처 입은 성도 얼굴이 다 보여져요.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새까맣게 굳어 있어요. 보니까 안수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표정이냐면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표정이야. 혹시라도 뭐 맡으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교회이고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태도로 저를 쳐다봅니다. 새까맣게 말 한마디 안 이를 악물고 있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이분이 얼마나 목회자에게 상처를 입었는지, 이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으면 이렇게 마음을 닫았을까, 얼마나 울며 교회를 출석했길래 이렇게 상처가 클까.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여기서 댄스를 추고 있더라고. 찬양팀을 하고 있더라고.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말할 필요 없어요. 너 그렇게 살으면 안 돼. 너 그래서 신앙인이야. 네가 그래서 집사야. 네가 그래서 장로야. 네가 그래서 목사야. 책망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사랑으로 안아주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내 주문을 열어서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결론 내면서 여러분께 다시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받습니다. 위로하는 가정이 화목해지고 위로가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는 기업이 잘 됩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직원들을 위로하십시오. 어려운 직원들을 위로하십시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장례식장 이번에도 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막 울어요. 근데 초무지 이분은 저분을 알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 저분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요. 모르는데 왜 우세요? 몰라요, 눈물이 나네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장례식에 왔는데 왜 눈물이 나요? 성령이 그 안에 위로의 영을 주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제 나는 위로자로 살리라. 위로를 체질화 시키세요. 체질화, 체질화.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런 눈 찝찝해진 눈을 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좀. 예? 뭐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아가십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 투성이고요. 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위로하고 껴안아주고 모른 척도 해주고 예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로져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